한동안 가물었다가 밤부터 단비가 내렸습니다. 우비를 챙겨 입고 대밭으로 향합니다. 곳곳에서 우후 죽순하고 있습니다. 죽순은 4월에서 6월 사이에 채취할 수 있으며 대박 바깥쪽에서 주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법 자란 것을 몇 개만 채취합니다. 반으로 잘라 껍질을 벗깁니다. 죽순은 가래, 어지럼증,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다이어트 등에 좋습니다. 생각보다 양이 많네요. 식초를 조금 넣고 30분 끓인 다음 소금을 넣은 찬물에 20분 담가두면 아린 맛이 없어지고 아삭해집니다. 손질한 죽순은 나물, 볶음, 냉채, 장아찌, 중국 요리 등의 훌륭한 재료가 됩니다.